시간에는 사실과 진실.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같다. 사실이면 그것이 진실이고, 진실이면 사실이지. 단어만 다를 뿐이지 다를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그한 번은 제하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가 술 많이 먹었어요. 대학교 때도 술 많이 먹고, 지금은 술을 못 먹는 사람이 돼버렸지만, 그랬을 때 참 술 같이 먹던 친구가, 우리 미국에, 우리 캘리포니아 주에 살 때, 그때 우리 집에 놀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계속 술도 많이 먹고 있고, 또 담배도 많이 피우고 있고. 저는 담배는 싫어요, 왠지. 술은 참 즐겼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담배를 자꾸 피길래, 아이, 우리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야, 이 담배가 사람들이 다 해로운 거라고 말하지만은 보통 일반인들이 해롭다 하는 것보다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아주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아주 나쁜 거니까. 그래서 이 얘기도 해주고, 저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담배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때 이 친구가, 담배를 탁 한 대를 꺼내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이제 자기 라이터로 탁 켜서, 해서, 한 모금을 훅 들여 마시더니, 제 얼굴에다가, 하고 뿜어내는 거예요. 야, 임마! 그랬더니, 상구야, 우리는 친구인데,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이 담배 피우는 순간이 너무너무 좋고, 이 담배 없이는 어떻게 살까 싶어. 그러면서, 네가 하는 얘기는 거짓말 하겠냐, 나한테. 네가 얘기하는 거는 다 의학적으로 사실대로 얘기하겠지. 그러나 나는 아무리 담배가 나빠도 나도 잘 아는데 그래도 나는 끊을 생각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담배가 나쁘다느니,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느니, 그런 말은 친구 간에 안 해줬으면 되겠다.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그 말하는 얼굴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진지해. 아무리 나빠도 자기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 이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뭐, 내 약속할게. 앞으로는 담배가 나쁘다느니, 끊으라느니, 그런 말 내한테 안 하겠다. 그랬더니, 고맙다. 그때 이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담배를 재떨이에 이렇게 눌러서 끄면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하, 끊기는 꺼내야 될 텐데.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 말대로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은 진실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친구가 생각하는 사실이야. 그럼 뭐가 진실이겠습니까? 예, 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 끊기는 꺼내야 되겠는데. 그것이 그 친구에게는 사실상 진실일 거예요. 그러면, 담배 없이는 못 살겠다. 라는 말하고,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 라는 말하고 완전히 정반대가 돼. 그렇죠? 그런데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은 그 친구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이야. 그 거짓말 한 거?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제가 야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 옛날에 제가 웃는 연습을 하려고 결심했을 때, 예, 내가 변하긴 변해야 되겠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담임선생님이 꼭 변해야 된다.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반장을 시켰는데, 그거는 뭐 방법이 틀렸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네가 생각해내가지고 변해야 된다. 그때 그 생각이 들면서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었어. 근데 진실은 뭐예요? 변했어. 여러분들도 이제 이 뉴 스타트와 함께 이 투병하면서 이 진실과 사실의 이 투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벌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 우리 친구가, 야, 끊기는 꺼내야 돼. 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이 진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그 말과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는 말은 정반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정반대되는 생각이 사실로
사실 노릇을 하면서 그 친구를 지배하고 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담배 끊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또 담배 끊으라는 충고도 듣기 싫고 그냥 이제 놔두라는 거죠. 죽으면 죽고 폐암 걸리면 걸리고 할 수부터 이거예요. 그래서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이 담배가 나는 즐겁다. 이게 낙이다. 이 낙이 없으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살겠냐? 그 낙이 내 건강을 해쳐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친구가 꽁초를 끄면서 한 말은 뭐를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건강, 내 생명. 낙은 낙이고. 그래서 갑자기 기준이 어떻게? 기준이 탁 바뀌면 정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배해왔던 어떤 마음속에 그 생각에 기준이 확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는 담배 끊으라고 충고할 수도 없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친구가 야, 너 주말에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 달래요. 라스베가스. 근데 라스베가스 저는 담배 연기 때문에 싫어요. 라스베가스 가면 그 큰 멋있는 호텔 1층이 다 도박장이거든요. 뭐 이 강당 한 6개, 8개 쫙 있으면 담배 연기에다 거기에 막 도박하고 막 시끄럽고 저는 라스베가스 재미없어요. 담배 연기 때문에 공기가 안 좋고 그 공이 담배 연기 자욱한 데서 땡겨서 뭐 잭팟 터졌다 뭐 사람들이 또 와 하고 막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 보고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다. 그래서 더 좋은 데 가야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더 좋은 데가 있다고 라스베가스보다 그러면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랬는데 그 더 좋은 데가 어디냐 하면. 멋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요. 멋있죠? 예? 이런 바위 절벽이 막 엄청나게 있고 여기서 폭포가 떨어지고 있고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폭포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보세요. 이 관광버스예요, 이게. 네. 이게 승용차고, 관광버스. 예. 네. 와, 나무들 굉장히 높죠, 그죠, 키가. 근데 이 나무보다 훨씬
높은 폭포가 있고, 이 폭포는 이게 두 단, 2단 폭포예요. 우와. 이 폭포 높이가 얼마나 되냐고 하면, 1000m입니다. 1km의 폭포 떨어지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는 975m. 이건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는 데인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 폭포를 보면, 와, 막 황홀하고, 너무 아름답고, 예. 그러니까 생기 엄청 받아요. 와! 라스베가스 저는 가면 유전자는 꺼지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는, 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가자. 그래서, 오케이, 그러자. 그리고 이제 차 타고 같이, 이제 일로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라스베가스도 멀지만은, 여기도 멀어요. 산속으로 운전해 가서. 그래서 이제, 이 산도 막 험하고, 그래서 이까지 가는 경치도 끝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와, 저는 그냥, 와, 하고 이제, 한참, 저는 감탄을 하면서 보다가, 이 친구가 뒤에서 이렇게 저기 쳐다보고 있는데 조용해. 그래서 전이 친구가 뿅간줄 알았지. 그래서 제가 의기양양하게, 이마 좋지! 하고 뒤를 돌았으니까 이 친구 뭐 하고 있냐? 폭포는 안 쳐다보고 있고, 폭포보다 담배가 더 좋아. 제가 그냥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담배가 이렇게 좋을까? 네. 이 폭포에, 이 세계에서 다 모여들어요. 이 폭포를 보려고. 그리고 이렇게 물이 풍부하게 떨어지는 때는 6월 초, 그러니까 6월 초에서 6월 한 달, 6월 한 달, 그 다음에 7월 달에 조금 하고는 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날도 6월 초에 아주 물이 제일 많은 때, 그때 탁 돼서, 와! 이렇게 왔는데 이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야, 상구야,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그 제가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아니, 뭐 네가 올때 출발할 때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거기가 여기야 이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여기 오려고 오늘 우리가 왔냐 이거야. 그렇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좋다는 거하고 내가 좋다는 거는 뭐예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 그때 친구가 그 피우던 담배꽁초를 뒤집다 밟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7시간이나 운전해가지고 와서,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냐, 이거야. 아, 이 세상에 이거를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고 뭐예요? 사실이에요. 바보에서 물 떨어지는 건 맞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진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진실. 진실은 사실도 있어야 돼. 그렇죠? 어,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 사실. 사실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없을 때는 사실이야. 네.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그 사실도 있어야 되고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야. 그렇죠? 아름다움.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모르면 사실만 아는 거지 감동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하나님 사랑? 좋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감동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정말 감동스럽다를 실제로 느끼고 있는 사람은 참 없어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여러분이 생기를,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생기를 받아. 이 진, 선, 미가 이 힘으로서, 생기로서 이 유전자에 와서 내가 그 진, 선, 미로부터 감동을 받을 때 유전자가 탁 켜지는 거지. 그때 이제 치유가 일어나. 사실 치유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지만 그 여행을 떠나서 자연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뭐 별거 없네 이래봐야 그러면 감동이 없으면 유전자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감동이 일어난다. 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 박사님 저도 좀 감동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감동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거를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 그게 문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뭐 진선미라고 그래도 감동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에는 와닿지가 않는다. 야, 여러분. 자, 그거는 왜 그럴까요?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에 와 감동은 주지 않는다. 네.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듣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와 막 감동을 받고 있어. 그래서 이 감동이 없을 때가 이게 문제예요. 강의를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들어보면 참 감동적이라야 감동적일 만큼 맞아. 그런데 사실상
내가 감동을 느낄 수는 없다. 그건 왜 그런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게 영적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이 진선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정신님이 어떻게 강력하게 들어오면 감동을 느껴 느끼는데 이론적으로는 박사님 말씀이 맞아. 그런데 이 가슴에는 마음에는 감동이 없을 때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자, 이 요세미테 폭포를 사실대로만 보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실대로 보면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건 맞죠.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사람들이 살다 보면 모든 것을 그렇게 사실대로만 보는 삶을 살고 끝나요. 이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어느 땐가부터, 아하, 모든 것이, 모든 것 속에 아름다움이 있구나. 이제 이것을 깨달아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저 산에 밖에 나와서 산 이렇게 보면 요즘 산이 참 이쁜 때예요. 예. 네. 그 새순이 뭐예요? 그죠? 연두색 새순이 나오고 있고 산에는 삼벚꽃이 이쪽에 펴 있고 여기에 또 뭐 다른 꽃이 피어나고 정말 이건 너무너무나 화려해. 네. 그런데 저 자신도 그 옛날에는 그 의사 생활하면서 막 바쁘게 그리고 뭐 의사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를 하다가 이제 돈이 좀 벌리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부동산 투자 뭐 무슨 투자 그거 하느라고 맨날 은행에 뭐 이자가 얼마냐 뭐 이래서 할 때는요 봄이 아름답고 뭐고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봄이 언제 지나갔는 줄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버려. 그러니까 돈에 막 미쳐있다. 또는 내가 지금 진급을 해야 된다, 회사에서. 그렇죠? 그 시험을 봐야 된다.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내가 진급해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 이렇게 되면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뭐, 다른 거 아름답고, 뭐, 어쩌고 저쩌고는,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의 그 관심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진선미, 사랑에 관심이 있을 수 있냐. 어떤 때 여러분 내가 가장 쉽게 감동을 받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 가장 그렇게 되는 될 수 있는 때가 언제게? 제일 확실한 때는 암 걸렸을 때. 네. 아시겠죠? 예. 네. 암에 딱 걸렸다. 그러면
주마등처럼 내가 살았던, 그렇죠, 과거가 쫙 지나가면서 정신없이 살았구나. 네. 그걸 다 깨닫게 된다고. 그리고 내 앞으로의 삶은 시한부 삶일 수가 있다. 네. 그 제가 많은 환자들을 상대를 했는데, 예, 네. 그 정말 그 아, 내가 이런 아름다운 것을 왜 모르고 그래서 미친 듯이 앞만 보고 살았던가, 아, 이거를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아주 효과가 좋아요. 아, 지금 충청도에 사신 분인데, 아, 이분이 이제 위암에 걸려가지고, 진단받았는데,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 더 이상 병원에서 해드릴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절망을 다 해왔자. 나는 3개월만 있으면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절망적인 생각을 안고 집에를 갔대요. 그래서 그 아파트 8층인가 그렇게 됐는데, 올라갔어요. 그때가 아마 이맘때쯤 된 것 같아, 봄철에. 이분이, 이분이 이제 그 창문을 쫙 열었는데, 저 아래 벚꽃이 활짝 보이면 벚꽃나무가 보여. 처음으로 벚꽃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감동을 받은 거야. 와, 정말로 아름답다. 이야, 저걸 지금 내가 지금 60이 다 됐는데 60년 동안 저렇게 벚꽃이 아름답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지. 응. 그래서 막 그게 너무너무 한심하고 억울하더래요. 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벚꽃이 금방 지잖아요. 그래서 벚꽃이 이틀인가, 3일 만에 싹 이제 꽃이 져버렸어. 그래서 너무너무 막, 아깝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저, 3개월 만에 죽으면, 다시는 저 벚꽃이 피는 걸 못 보는데, 내년 봄에 피는 거 한 번만 더 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한 거야. 한 번만. 그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벚꽃을 한 번 더 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움에 감동해 본 일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저 벚꽃을 피는 걸 볼 수 있다면, 그때는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1년만 더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뉴 스타트를 알게 돼가지고, 지금은 3개월밖에 못 산다던 사람이, 여러분, 지금은 아마 33년 3개월 살았을 거예요. 예, 네. 네. 아직도 살아요. 예.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아주 구수한 충청도 사람인데, 예. 네. 네.
30년도 여러 가지 대유. 1년 3개월도 있고, 2년 3개월도 있고, 저는 지금 34년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그런 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한국 유학생인데, 시카고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인데, 이 여학생이 28살인가 됐는데, 공부하다가, 그 공부가 너무 힘들어 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거, 이제 항암 치료 받아야 된다. 항암 치료 받다가도 죽을 수 있다. 항암 치료 받아도, 효과를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숙소를 정리하고 이제 와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검사부터 시작해서 치료를 급히 해야 되겠다.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모든 것이 급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입원 준비하려고 자기 숙소까지 이렇게 이제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는데, 이 택시 창밖으로 부터 그 이제 오후에 해가 서쪽으로 지면서 그 나무 큰 나무들이 길가에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를 택시가 이제 지나가면서 햇빛이 쫙 들어왔다가 또 그늘이 되고 햇빛, 그 광경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햇빛, 이 햇빛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 여학생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이 광경. 이것도, 이것에 감동을 받을 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이 백혈병에 걸렸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입원을 하고 나서 아까 그 환자처럼 하나님, 내가 내년에 또 이렇게 나와서 내년 한 해만이라도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카고가 참 아름다워요. 시카고 그 호수, 큰 오대호가, 미시간 호수가 큰 게 있잖아요. 뭐 바다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검사를 다 해보니까 이 약이 맞는 게 없고 너무 악화돼 가지고 더 이상 뭐 치료를 시행해봐야 별 효과가 없겠다. 병원에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를 알게 돼 가지고 저희 그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에서 뉴스타트 할 때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와서 이제 하면서 박사님, 난 앞으로 이 아름다움이 뭔 줄을 정말 감동할 줄을 모르고 맨날 공부하고 시험 합격하고 그것만 그냥 목표로 삼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가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니까 저는 아마 죽을 건데 그래도 뉴스타트를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나는 이 한순간 한순간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내가 꼭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사람이 뉴스타트 6개월 만에 놔버렸어.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뭐 박사학위고 다 때려치고 예. 네. 결혼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엄마가 되고 아내가 돼서 잘 살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 이 감동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 감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까칠하다고 그래. 까칠해. 네. 뭐가 너무 따져 이것저것 따지고 짜증 잘 내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유전자는 자꾸 점점 더 꺼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이왕 내가 한 시간을 살아도 정말 그 한 시간 동안 내가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앞으로 지금 봄인데 지금 앞으로의 그 이제 4월 멋있는 4월 5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 6월 그리고 7월 8월 지나서 이제 가을의 단풍. 여러분이 내가 암 같은 것은 잊어버리자.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손길에 맡겨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고쳐주기 위하여 이런 꽃도 피우고 온 자연으로 나에게 뭐예요? 깎고 한다. 그래서 감동을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 암에 걸려서까지도 자꾸 이 자질구레한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 이것, 저것, 뭐, 그래서, 내 유전자를 내가 스스로 끄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암에 걸렸다는 것은, 이거는 엄숙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차, 잘못되면, 여러분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정말, 내가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투병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정말 진선미에 대하여 진선미에 모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감동적인 사랑에 내가 전심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배워보고 깨달아보고 그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저도 뉴스타트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그 뉴스타트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한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어요. 아주 힘든 시기죠. 이제 제가 뉴스타트를 하니까 옛날처럼 호화롭게 그냥 사치스럽게 막 벤츠 몰고 댕기고 이렇게 살 수는 그만큼 풍부한 삶이 아니에요, 뉴스타트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애들과 애 엄마 쪽에서는 불평이지. 아빠가 뉴스타트를 안 했으면,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우리 멋떨어지게 살고 있었어. 그렇죠? 우리 집에 벤츠가 두 대나 있고, 뭐, 별장도 여기, 저기 있고, 뭐, 보트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캠핑카. 삐까뻔쩍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캠핑카를 사가지고 이제 자, 다 타라. 자, 이제 경치 좋은 데 가서 우리 가서 캠핑하자. 그렇지. 야, 다 타라. 가자. 짜잔. 그럴 줄 알죠. 근데 캠핑카를 사가지고 그걸 해봤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예,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요. 그러니까 애는 셋이죠.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이 다섯 식구가 캠핑카를 타고 가면 되는 게 아니야. 이사를 해야 돼, 이사. 이불, 담요, 이런 거 전부 이사했잖아. 그릇도 이사를 해야 되고, 냉장고, 이사하다가 보면 진이 빠져.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이사 들어와야 돼. 그럼 얼마 하다가 그냥 이제는 지겨워서 이제 그런 거다 해봐도 이게 다안 해보면 모르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호화롭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 그렇게 돈을 그렇게 크게 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감동을 가장 그 진선미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감동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뭐냐고 하면 생명 생기가 가장 필요한 입장이 될 때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이 될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뭐냐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걱정해야 될게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우리 박사님 애가 지금 고3이고 저거 이래가지고 입시도 근데 내가 딱암 환자가 되면 고3이고 뭐고는 그거는 내가 걱정하면 암못 나.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필요해.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신경을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뭐예요? 알아서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저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는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아빠도 믿고 떠난 엄마도 믿고 그럼 애들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쩌다가 이렇게 뭐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은 자기들 보고 하나님 절대 없어라고 가르치던 아빠가 완전히 하나님 광이 돼 버렸어. 그러더니 뭐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그래도 벤츠 있던 거 다 팔아야 되고. 벤츠 뭐 한 두 대를 유지하면서 살려면 수익이 많아야 돼. 자, 그래 가지고 애들이 막 엇나가는 거 있죠. 아빠도 너무 너무 믿고 엄마도 믿고. 그래서 애들이 일부러 이 아빠에게 벌을 주는 거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쁜 짓이란 건 골라가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일 나쁜 짓이 뭐게? 마약이야, 마약. 근데 전 애가 셋인데, 둘째 딸 빼놓고는, 첫째 딸하고 막내는 마약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큰딸은 마약 때문에 감옥도 갔어요.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 마약을 하게 되고, 저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다 왔으니, 저거 앞으로 저거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예. 그 걱정해봐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한테 하여튼 맡기고 살자. 이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저도 병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그런데 이제 제 기도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이렇게 마약을 하는데 이제 보니까 올바른 사람이 되기는 걸른 것 같아. 그러면서 이거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죽을 때 애들이 마약하다가 뭐를 하다가 죽을 때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죽게만 해주세요. 저는 뭐 다른 거 욕심 없습니다. 애들이 신랑 뭐 사위감 잘 만나고 뭐 며느리감 잘 만나고 뭐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인류 대학에 졸업하게 하시고 뭐 그런 부탁은 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되더라도 숨지는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은 그때 우리 애들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이 마약을 해도 여러분 이 마약 살 돈이 없으면 이제
마약 상이 돼야 돼. 예, 마약을 받아가지고, 팔고, 돈 갖다 주고, 조금 얻어서, 이제, 마약하고, 이제, 그런 생활 하다, 그렇게 돼서 잡히면, 그건 감옥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우리 딸에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네가 지금 마약하기 위해서 마약을 받아서 지금 다른 사람도 마약하게 하고, 참 이런 정말 나빠도 너무 나쁘게 살고 있다. 그러나 내 딸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너 같은 인간을 참 미워하지. 아빠도 참 사랑하기 힘들다. 그러나 아빠가 나한테 꼭 한 가지 진리를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너가 이렇게 악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만은 너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네가 그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아빠도 사실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다.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든가 벌 준다든가 지옥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 하나님은 너를 네가 만약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실 거야. 그것만 기억해. 그래서 네가 마약을 하다가 그게 너무 과해가지고 죽는 수가 있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팔을 벌리고 네가 안기도록 기다리고 있다. 제가 이걸 철저히 교육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응? 그래서 이제 얘가 드디어 체포가 됐어. 그래서 막 이 마약하던 애가 마약이 없어 막 미치는 거죠. 막 반악을 하고 막 난리를 치죠. 으아!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 감방 탁 들어가는데 감방 문이 착 열리는데 감방 안에 한 발자국을 탁 들어서니까 하하, 내가 왜 여기에 왔지?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선택만 올바르다. 죽는 순간에 그 맨 마지막 선택, 그거 하나 올바로 하면 끝나는 거야. 네가 이때까지 수천 번의 선택을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그걸 용서하고 마지막 선택, 정말 그렇게 수천 수만 번의 잘못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그랬으니 너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 그것만 믿어. 그 이 녀석이 감방에 탁 한 발을 들어가니까, 아,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이게 다 나의 선택에, 내가 선택한 결과로 내가 내 발로 여기에 들어온 거나, 뭐 경찰에서 잡아서 나를 여기 쳐넣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알고 보니까 뭐야, 내가 이 방 안에 이 감방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내 발로 들어온 선택의 결과였구나.
있구나. 이거를 다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아빠 생각이 탁 나더래. 아, 우리 아빠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 내가 하는 새로운 선택을 받아들인다고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얘가 탁 막 발광을 하고 발악을 하다가 정신이 들면서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았대. 앉아서, 하나님, 우리 아빠가 말하는, 우리 아빠가 가르쳐 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나는 이 순간 이제 마약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감방에 창문이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환한 햇빛 같은 빛이 쫙 오더니 자기 몸을 다 비추더래요. 그런데 그게 그 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한지, 그게 그 빛을 받고 있고 그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셨다. 아빠 말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 품에 안아주신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가 확 달라져 버렸어. 막 미쳐가지고 막 하고 막 발광하고 막 이러던, 이제 감옥에서도 야, 이 아주 힘든 죄수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우리 골치 아프겠구나. 그런데 딱 그 순간 이후로는 내가 다 조용한 애가 된 거야. 네. 글쎄, 감옥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달라져도 너무 이게 놀라워.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자기들끼리 이제 관찰을 해도 이거는 확실히 달라진 것이 분명해.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다시 재심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심리 상담자들 뭐 이렇게 와서 다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얘는 확실히 달라졌다. 얘가 감옥에 계속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얘 장례를 봐서 손해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혹시라도 모르니까, 발찌를 채워가지고,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학교는 댕길 수 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얘는 뭐, 마약 생각도 없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심리 상담사가 됐어요. 발찌 차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졸업을 하고 상담사 자격을 따고, 어디 가서 일을 했냐면, 자기가 마약 문제에 얽혀가지고 힘들어할 때 상담을 한, 자기가 상담받았던 그 상담소에 이제 취직을 해서 상담사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약 환자 중에 제일 이제 악하게 돼가지고 감옥까지 갔다가 마약 상담을 하게 됐으니 그 마약 사회를 환하게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얘하고 마약 환자가 상담을 하면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빨리 좋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 승리 3당서를 채워가지고 그 지역에서 아주 권위 있는 여러분 심리 상담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예 네.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건강하게 뉴스타트 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하나님께 맡기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의 일을, 그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들을 잘 처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으로 믿고 거기에 의지하신다면 여러분 질병도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런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수록 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성경 공부를 또 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사랑에 자꾸 감동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감동받지 말라고 그래도 이 진선미에 대한 감동,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감동이 잘 안 되시면 아, 제 강의를 듣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그것을 요구하고 선택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구하라 라는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하라.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생명을 사랑을 진선미를 선택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